우리 얘기 좀 해. 아, 할 얘기 없는데요. 일단 타! 뭐 하는 거야 지금? 너야말로 뭐 하는 건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째 연락도 안 받고 누구 미치는 꼴 보려고 그래? 나요! 고지를 꺼내고 자, 불을 붙여볼까? 엄마 왜 이렇게 안 와요? 전화 한 번만 더 해봐요 아빠. 잠깐만. 차가 많이 막히나. 아, 우리 아들이 배고플 텐데 고기 구워줄 테니까 먼저 먹을래? 싫어요. 엄마 오면 같이 먹을래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아빠랑 차에 가서 캐치볼 할까? 그것도 엄마 오면. 무슨 소리야? 없었던 일로 하자니. 말 그대로 해요. 여기서 멈춰요, 우리. 너 대체 왜 이래? 그날 같이 한 시간되면 그럼 다 뭔데? 너, 나 피말려 죽이기로 작정이라도 했어? 지난 10년 우리 서로 안 보고도 잘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요. 아니, 나 그렇게 못해. 차라리 안 만났으면 모를까? 이렇게 본 이상 절대 너 포기 못해. 포기 못하면요? 뭘 어쩌실 건데요? 10년 전에도 이랬어요. 날 사랑한다고, 나랑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다고. 어차피 상처받는 건 난데. 난 못해요. 제발 유나야, 나 이제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지난 10년 나 그냥 빈 껍데기였어. 겨우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이 심장이 뛰지 않았다고. 그런데 널 다시 본 순간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니까. 나랑 약속해 줄 수 있어요?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게. 끝까지 간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그 끝이 어딘지. 유나. 유나야, 사랑해, 사랑해, 유나야.